여러분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거미줄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섰죠. 경제적 관계, 외교적 영향력, 경제 규모 뭐 이런 거 이제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이런 것들 앞서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볼 때 중국이 약한 거는 디펜스 네트워크, 군사적인, 왜냐하면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리터리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군사적 역량 아직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어때요? 저것까지 미국 밖으로 튀어나오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미중 갈등을 한중 관계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정적으로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민주동맹 이런 걸로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교두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배터리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죠? 조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시아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는 경제협정이 있고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라는 경제협정이 있습니다. 원래 CPTPP는 옛날에 TPP라고 그래서 오바마가 만들었고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여기서 탈퇴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CPTP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가려니까 그 나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앞에 건 협정이잖아요. 이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RCEP과 CPTPP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11개국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 보고 미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한테만 대미경사를 압박을 합니다. 이 취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인데 여기에서 한국이 낙오되면 한국의 기술, 초격차 전략 이런 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자기네들 빼고 왜 들어가냐고 한국한테 압박을 엄청 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봐라. 미국, 일본, 대만 다 중국하고 적대적이다. 그래도 중국과 가장 우호적인 데가 한국 아니냐. 그러면 이 반도체 동맹, 이 동맹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고 반도체 협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도체 협의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에 전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IPEF와 이 취퍼는 다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11월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중국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자, 10월 16일에 공산당 대표대회가 20차 당대회가 열렸고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했다라는 것은 시진핑이 추구하던 공세적 외교 1대1로 중국의 꿈, 그리고 대미 항전,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연임이 됐다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시진핑의 대외 전략과 시진핑의 정책이 적어도 5년간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큰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외교적 힘을 과시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면 아마도 한국과 대만에 가장 먼저 그런 강경 의사를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시진핑은 중국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이 되면 세계적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근데 뭘 가지고?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더 이상 미국의 압박, 국제경제의 압박을 안 받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시진핑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은 한 번 더 했고 중국의 강국화를 추구할 새로운 흐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택동식의 소위 강압정치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시진핑은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 중국을 개혁하고 발전한 등소평, 그리고 새로운 중국, 새 시대의 중국을 건설하는 시진핑, 이렇게 3두 체제를 형성을 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오쩌둥과 시진핑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철저하게 중국인들이 선택하고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인류 정치 발전의 통례를 보니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거 혹시 제2의 문화대혁명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진핑 3연임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시진핑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목표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을 물리치고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경제력뿐만 아니고 군사력, 기술력까지도 이 기술에는 사이버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우주 환경에서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거를 내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긍심도 올라가고 세계적 국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어쩌면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국가, 이런 거를 가지고 꿈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꿈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힘을 실어주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독불 장군식으로 가서 주변 국가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늑대 전사 외교라고 들어보셨죠? 전랑 외교. 강공책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 중국과 잘 지내는 국가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세계적 국가가 되겠느냐.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 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2035년에 그 전 단계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년임을 보고 4번, 5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이 아, 당신이 하니까 좋아, 계속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하면 시진핑식 강세 공세 외교가 한중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완전히 그러면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백조가 하얗잖아요. 검은 백조가 생겼어요.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회색 고풀소. 고풀소가 저쪽 밀림에 있으면 그게 뭐 3톤이 됐든 5톤이 됐든 위험하긴 하지만 나랑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밀림을 뚫고 민가로 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부채 위기, 부동산 거품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관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터지면 그거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국민소득이 한 12,000불 됐습니다. 중진국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초입 단계까지. 앞으로 이걸 뚫고 고위중진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는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고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싸운다는 타키 투데스의 함정. 여기에 빠질 우려도 있죠. 물론 미국은 이걸 무시합니다. 무슨 우리와 싸워? 라고 하면서 무시하지만 이런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말을 안 하니까 이 타키투스가 목민관이에요.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늑대와 소년이 된 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타키투스 함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산당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뚫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 갈등을 잘 넘어가면서 남들이 신냉전으로 보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세계적 국가가 될까? 내부적, 외부적으로 적들이 많죠. 이게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된다.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된다. 통일을 하려면 남북한이 해라.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압박을 하니까 북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한반도 정책의 기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에 대한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남북한의 변고가 생겨서 통일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거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통일 한반도, 그것도 배후에 미국을 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는 중국은 피곤해질 테니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한반도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를 합니다. 최대 최소 전략. 100%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지만 안 도와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했고 중국과 같이 가겠다. 중국과 같이 가는 이유는 대미 압력을 누가 배후에서 상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중 경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변할 거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말을 안 듣지만 전략적으로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과도한 소위 그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최근에 사드 문제를 중국이 또 들고 나왔어요. 한국이 사드 세 가지에 대해서 사드 3불이라고 그러죠? 네,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할 거고 한미 일 삼각 동맹도 추구하지 않을 거고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미사일 방어망에도 한국이 안 들어갈 거고 그런 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제 8월 말부터 사드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고. 근데 이 문제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드 문제가 왜 생겼냐를 알아야죠. 사드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보려면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이더를 북한한테만 고정해 놓으라는 거죠. 근데 레이더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데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불 1한 레이더의 탐측 범위도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 고정해 놔라 이겁니다. 이거를 갑자기 최근에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전혀 안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 한중 간에도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잘 왔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둘러싼 탈북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거 많이 없어졌죠. 마늘 분쟁이 있었고 고구려사 동북공정이 있었고 서해 침입해갖고 불법 조업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다 미봉책으로 넘어갔죠. 앞으로도 지금 이어도라는 섬도 아니고요. 암초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충분히 요충지기 때문에 영토 문제화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카디스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원래 방공식별구역은 내가 간다고 통보만 해주면 해주게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근데 불법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추구하는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쿼드라는 거, 그 다음에 오커스라는 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 빨갛게 돼 있는 게 중국 편이고요. 파란 게 서방, 미국 편입니다. 이 검은 것들이 뭐예요? 지금 양측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진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해가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경제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맘대로 잘 안 되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한쪽을 선택을 해서 가면 해결되면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미국만 선택한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중국만 선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맨날 자주 섞인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같이 세계 9위의 무역액과
한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돌고래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득을 통해서 한중관계도 새로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30주년에 돼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중국편이고 미국은 미국편이다. 한국도 한국편이 되자.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활동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핵심 이익이 한국의 핵심 이익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가치가 또 100% 한국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외교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숙제가 아닌가. 이를 통해서 중국과는 중국이 걱정하는 우려, 이거를 합리적 우려로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막연한 기대에서 아 이제 이 정도에서 기대를 해야겠다는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